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부서에 계신가요? 네, IR팀에 있습니다. 아, 그 귀하다는 IR. 아, 예. 전화 많이 오나요? IR로? 아,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예. 많이 떨어지거나 아. 네, 그런 날은 불통이 터지죠. 오르는 날인데 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예.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예. 내릴 때 주로 많이 오시는데 오를 때는 왜 오르나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고요. 주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예. 항의 전화가 많이 오시죠.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주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드리고 또 같이 위로해드리고 또 저희도 사실은 주주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주주로서의 그런 아픔을 공감해드리고 또 펀더멘탈한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 저희가 회사가 괜찮다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주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네. SK텔레콤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디어 보안, 커머스, 모빌리티 이런 다양한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SK텔레콤 하면은 소장님께서도 딱 떠오르시는 그림이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통신 광고이죠. 예. 네. 다른 서비스들도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금방 아 하실 겁니다. 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이나 IPTV, ADT 캡스, 보안, 11번가 커머스, T맵 대표적인 내비게이션이고 택시가 연상이 되시죠. 여기에 웨이브, 플로우 같은 미디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아. 전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은 한마디로 ICT 사업의 집결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자회사들 보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것도 많잖아요. 네네. 얼마나 성장성 있는 건가요? 각각을 놓고 보면 굉장히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업체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합쳐놓고 보면 이 통신이 워낙 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묻혀버리죠. 그래서 통신 사업의 업다운에 다 가려져 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기업 가치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SK텔레콤은 수익성으로 평가를 받는 사업인 반면에 ICT 사업은 성장성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 측면에서도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어왔죠.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변화가 안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분할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좀 기업 분할도 되게 이제 요새 화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좀 무식하게 좀 질문 한번만 해볼게요. 네. 저희 존속회사 사야 되나 S케어 사야 되나 지금 아. 그 질문이 제일 많을 건데 네. 뭐 사야 됩니까? 아. 존속회사는 예. 이제 이따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통신 사업을 영위하게 되고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구독, 기업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아, 그럼 존속회사에서도 굉장히 네. 성장성이 있네요. 성장성도 있고 예. 기존의 투자 때문에 현금이 많이 유출이 됐다면 이제 현금 유출이 거의 없는 알짜 회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고요. 예. 신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 해서 이제는 뭔가 한 방을 보여드릴 네, 그런 준비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소장님도 강조하시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예. 마라. 분산 투자. 또 좀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예. 해라. 뭐 이런 예. 말씀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 있고 예.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분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굳이 나누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 나눠지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왜 한쪽으로 몰빵하려고 하느냐 네.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나눠지는 거 그렇죠. 네. 아, 근데 고민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성격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건 것 같아, 나는 이건 것 같아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기업 분할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6월에 이사회를 거친 이후에 지금 이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12일 제가 구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29일자로 존속회사인 SK텔레콤과 신설회사인 SK스퀘어 이렇게 분할 재상장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지금 존속회사 대 신설회사가 6대 4 정도의 분할 비율을 가지고 있고 유통 물량 감소를 고려해서 1대 5의 액면 분할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업에서 요새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ESG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E는 아까 배워봤습니다. 네. 지하에 보니까 합격 이랬거든요. 네네. 여기도 컵도 지금 보니까 네. 다회용이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ESG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참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그림인데 SK그룹이 사실은 저희 재계에서도 가장 ESG에서 앞서가는 그런 그룹이고 또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이 선두주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평가도 예. 계속해서 수위를 저희가 받아왔고요. 저희가 다양한 ESG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보시는 뭐 에코컵도 마찬가지 예. 그 일환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SK텔레콤은 ICT 기반의 ESG 컴퍼니다. 라는 그런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향점 하에서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 여기에 대해서 0, 10, 100 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10, 100이요? 네. 예. 환경 측면에서 보면 예. 넷제로 프로젝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 배출하는 탄소량하고 감축하는 탄소량의 합이 제로. 예. 순 배출량을 예. 제로로 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펼치고 네. 있습니다. 오. 그다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희가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의 어떤 균형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둬들이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예, 산출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1.9조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선진적인 그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 투명성을 100% 확보하자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0, 10, 100 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는 이런 ESG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예. 네,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저희 그룹이 아주 일찍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체득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긴장되네요. 아, 네, 좋습니다. 예. 뭐 가끔 중요한 얘기 나오시면 카메라 끄고 저한테만 귓속말로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농담이고요. 최근에 자사주를 소각했어요. 네네. 그 왜 소각한 거예요? 2조 원이 넘었죠. 왜? 그래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큰 네. 금액이었는데 예. 사실 이제 저희가 기업 분할을 발표한 예. 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억측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SK홀딩스하고 합병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뭐 이런 그 억측들이 있었는데 이 자사주라고 하는 거는 분할하고 나면 예. 1년 안에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분할하기 전에도 이렇게 노이즈가 많다면 분할 이후 1년 동안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게 되면 저희의 근본 취지라고 앞서 말씀드린 주주가치 극대화 이거랑은 완전히 멀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분할의 취지는 주주가치 극대화다. 그리고 우리는 합병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주분들의 혼란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이제 합병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소각하면은 아 진짜 안 한다는 건가? 이랬는데 진짜 합병 안 하는 건가요? 저희 예. CEO께서 예. 수차례 말씀하셨고 맞아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럴 계획이라면 소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나니. 또 나오는 말씀이 3에서 5년 뒤에는 하지 않을까요? 5에서 10년 뒤에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SK스퀘어의 기업 가치를 눌러놓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한테. 네. 이게 현재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5년 동안 누르기는 솔직히 어렵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웬만한 이제 조그만한 회사면은 어떻게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조 단위로 누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자산가치가 26조 예. 현재 예. 시점에서 26조인데 이게 앞으로 75조까지 예. 성장해 나갈 그림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회사를 계속해서 눌러놓는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또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SK텔레콤이라기보다는 다른 투자를 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못 믿는 거죠. 네.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아 내가 예전에 당해봤는데 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또 최근에 요새 뭐 좀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네. 이게 지금 몇 대 몇으로 이제 되는데 밸런스가 얼마나 맞냐? 네.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존속회사 같은 경우는 고배당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네. 싶어요. 네, 저희가 배당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존속회사의 배당 총액은 작년 SK텔레콤의 배당 총액을 밑돌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배당 총액은 작년보다 최소한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것이다. 받고 더.
네, 그렇죠. 뭐 얼마를 더 줄지는 예. 아직은 예. 모릅니다만은 예. 어쨌든 작년 수준 이상은 될 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까지는 존속회사 기준이에요. 존속회사가 2023년까지는 EBITDA 마이너스 CAPEX 거의 Free Cash Flow죠. 예. 여기에 30에서 40% 수준의 배당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최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2023년까지냐? 매니지먼트가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구간이 통상 3년이에요. 네, 그래서 3년 동안은 EBITDA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PEX는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전체 배당 가능 이익은 증가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배당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분할하고 나면 저희가 존속회사의 주식수가 60%로 줄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당 배당금은 만 원이 아니라 약 16,5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저희가 이렇게 배당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CAPEX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 줍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도 저희 CAPEX는 2조 원을 넘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5G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투자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2조 원에서 우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5G 투자가 지속되더라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CAPEX를 예상을 하시면 합리적일 것 같고요. EBITDA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통신이 회복 기조에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성장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배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증가하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할한 스퀘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퀘어는 이제 투자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회사란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들 말고도 더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드리면 투자 영역은 크게 반도체, 그 다음에 현재 ICT라고 하는 플랫폼, 그리고 미래 기술, 세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레버리지하는 그런 투자. 즉, 하이닉스를 레버리지해서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는 것. 굉장히 피저빌리티가 높죠. 그리고 현재 ICT 업체들을 레버리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미래 기술 투자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앤아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내 어떤 지주회사도 어떤 투자회사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전략인데요. 저희가 기본은 FI 그리고 약간의 SI적인 성격을 섞고 있지만 만약에 시장 상황이 바뀌고 기대 수익률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장 활발해질 영역이 플랫폼 영역인데요. 저희가 뭐 11번가나 아니면 AD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해봤잖아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새로 구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 갖다 붙이는 투자, 예, 보통 볼트온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해서 또 완전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수익률의 차등화가 생긴다면 팔고 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게 예, 그런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뭐 회사가 진짜 투자 회사가 되는 거네요. 네, SK스퀘어의 KPI는 하나입니다. 자산 가치를 얼마나 빨리 키울 수 있느냐가 매니지먼트들의 성과 평가의 척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왜 소프트뱅크 얘기했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네. 되게 재밌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회사를 알아보다 보면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EO거든요. 존속회사랑 스퀘어를 분할하게 되면은 각각 사장님은 뭐 정해졌나요? 지금 분할 이후에 신설회사는 박정호 CEO로 이미 내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 존속회사의 CEO는 아직까지는 저희 주총을 거친 이후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CEO 중에 한 분이 박정호 사장님이라서 예, 또 좋은 정보입니다. 잘 생각해 두세요. 아무래도 인수의 거의 달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분할하게 되면은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사 중에서 SK텔레콤이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편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뭐 PER이라던가 EBITDA를 봤을 때 가장 높은 편인데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할하고 나면은 좀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전에는 그래도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자회사들이 매력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업이 됐었는데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통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져 있고 또 분할 이후에는 신사업들이 다 이제 스퀘어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게 없다, 특별한 게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IR 입장에서 SK텔레콤은 여전히 1위 업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통신회사에서 뉴 ICT 회사로 거듭났고 이 새로운 회사를 탄생시키는 그런 절차가 과정이 바로 SK텔레콤의 저력이었다. 네,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성공을 이뤄냈고 처음에는 과연 이러한 변화가 맞는 것일까라는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 경쟁사들이 벤치마크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또 따라할 만한 일을 하는 회사가 1등 회사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1등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분할 이후에도 통신뿐만 아니라 구독, 메타버스, 기업 사업에 대한 비전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이후에도 저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하나만 더 알고 싶어요. 저기 스퀘어 중에서 뭐가 가장 가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오피셜로 물어볼게요. 그룹 내에서 지금 자회사 중에서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슈팅스타다 싶은 기업들이 있나요? 글쎄요.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사업들이 다 고성장 영역이에요. 맞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보안도 보안 자체만 봤을 때는 저성장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 융합 보안이 들어오게 되니까 또 다른 시장이 되는 거고요. 또 커머스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만 저희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을 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의 성장 모델을 이제 보여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항상 새로운 걸 보여드리는 그런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지금 커머스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고요. 모빌리티도 카카오만이 있던 이 시장에서 우리가 우버와 함께 좀 더 새로운 서비스 이제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국내에 없던 그런 어떤 개념도 좀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또 선택의 재미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솔직히 저도 뭐가 얼마나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예. 높다라면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가겠죠. 낮다라면 인앤아웃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가 높다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소장님이 선택하기 이전에 아마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버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냥 스퀘어와 텔레콤을 다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카메라 끄고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이렇게 전화해서 길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나요? 없죠. 진상 고객이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땡땡땡이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미래지향적이다. 저희는 과거를 보기보다는 통신이라고 하는 과거의 그런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뉴 ICT를 향해 가는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기업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마 또 나중에 또 재미있는 일들 또 있으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와주십시오. 네. 표정이 안 밝으셨어. 오지 마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회사를 갔다 온 방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또 안에서 소감을 하면 우리 또 너무 티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저평가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봤는데 말한 대로 통신업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겠다 그리고 스퀘어로 나누겠다 투자회사가 되겠다 이제 배당이 잘 주는 안정성의 회사와 성장성의 회사로 나누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인적 분할이 되니까 주식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받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걸 살 거냐 이걸 살 거냐인데 진짜 결정하기 힘들게 힘들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막 아까 물어본 거예요. 좀 더 알려달라 했는데 아 자기 취향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고배당이 좋다라고 하면은 존속회사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존속회사도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우주 구독도 있었죠. 거기에 메타버스 들어오죠. 그럼 나름대로 성장성 꽤 크거든요. 이제 거기 있고 또 하나 또 성장성 많은 또 기업들 재미난 기업들 많이 있는 스퀘어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진짜 그 기업에 한번 와보면 좋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2층에 가시면요 ICT 체험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ICT가 어떤 건지 잘 모른다 할 때 직접 와서 이런 체험센터를 한번 보시고 나면 투자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컴퓨터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한 번씩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대표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